임장생활 기록부 부가현 뉴타운에 왔습니다. 우와. 여기 차갈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부가현 뉴타운에 온 게 여기가 천지개벽할 곳이기 때문이에요. 부가현 뉴타운이 한남 뉴타운, 흑성 뉴타운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3대 뉴타운으로 꼽힙니다. 절반은 이제 개발이 돼서 이미 이제 입주해서 사시고 여기가 남은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근데 여기 사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 가족이 살던 동네였어요. 기억나시죠? 끝없는 계단 올라가던. 네. 정말 예전에 서민의 동네였고 지금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아 이제 천지개벽할 겁니다. 아직 이제 진행이 덜 됐기 때문에 더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슈도 있고 해서 저희 겸사겸사 상황도 보고 또 뉴타운 개발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게 왔어요. 오늘 같이 가면서 얘기해 보실게요. 가보시죠. 지금 계단이 되게 가파른데 여기가 이제 부가현 뉴타운의 2구역이 될 곳이에요. 2구역하고 지금 3구역이 남아있고 2, 3구역 합해가지고 이제 부가현 뉴타운의 한 절반 이상 사실상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2구역은 2300여 가구 정도 되고 진행 상황을 조금 보자면 올해 말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공사가 삼성하고 그다음에 대림 여기 맡았고 저희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와 여기 되게 아파트로 이제 변한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면 뷰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교통의 중심이잖아요. 교통의 요지고. 현재의 모습은 약간 이렇지만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P 프리미엄이 거의 치어 가까이 붙었어요. 지금 매물 시세가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뭐 35평 기준으로 7억 5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3구역 같은 경우는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좀 더 오르겠죠? 오를 확률이 높은데 이 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청에 준비하려고 했잖아 멈췄어요. 공사 때문에. 네, 맞아요. 여기가 최근에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의결했던 그 평당 공사비가 490만 원 수준이었어요. 거기도 이제 합의를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공단에서 평당 850을 달라고 증액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조합 측에서는 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아예 시공사를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운동도 되고 좋네요. 이제 아까 2구역 얘기를 했고 저희 이제 3구역 제일 중요한 마지막 퍼즐 같은 곳이 3구역이에요. 3구역이 물량도 제일 많습니다. 4,700여 가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드디어 건축심의를 최근에 통과를 시켰어요. 건축심의가 사실 이제 이 정비사업의 제일 까다로운 단계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분능선을 넘은 셈이고 내용을 조금 보자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스카이브릿지 설치하는 그 동을 원래는 이제 29층 하려다가 이제 32층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판상형 구조는 이제 최대한 기존 같이 이제 유지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공사가 GS랑 롯데 이렇게 정해진 상태고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매물들이 싹 사라진 상태예요. 워낙에 이제 여기가 사실상 대장주가 될 곳이고 그래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가보실게요. 저희가 이제 아현역에서 쭉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부가현 뉴타운 입주한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힌스테이트 신촌, 그다음에 신촌 프리지오, 그다음에 저희가 온 이편한 세상 신촌. 2호선 지하철역에서 10초 컷이에요. 완전히 너무 가깝습니다. 부가현 뉴타운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바로 입지예요. 여기가 직주 근접이라는 말에 정말 대명사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업무지구 사이에 있어요. 서울 4대문 안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화문까지 지하철로 10분이 안 걸려요. 여의도도 10분 컷. 강남역까지도 30분 안에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메리트인 거죠. 게다가 주변에 이렇게 서울 약간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초중고 다 있고 대학교도 많고요. 여기 근처에 그다음에 병원 뭐 세브란스나 강북 삼성병원 있고 게다가 또 안산 자연환경까지 끼고 있어요. 되게 편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가현 뉴타운하고 아현 뉴타운에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다릅니다. 여기는 생정구역상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현 뉴타운은 마포인 거고 그 아현 뉴타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레프, 마포 레면 프레주어까지 거기에 대장단지이고 여기에 대장단지는 여기 이편한 세상 신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가현 뉴타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마포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생활 구역을 마포랑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학원가에서도 이제 셔틀버스 다 오고 해서 어린 아이들도 가구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좀 더 가보실게요. 이제 부가현 뉴타운 입주한 단지들 중에 이제 거의 이제 리딩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편한 세상 신촌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여기는 역품화예요. 그러니까 단지랑 역이랑 완전 찰싹 붙어 있는. 사실상 여기가 규모도 제일 크고 1900여 가구 정도 되고 2018년 입주를 했습니다. 요 이제 근처에 보면 힐스테이트 신촌이나 뭐 신촌 프레주 있는데 사실 다 좋은 단지예요. 개성들도 훌륭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규모가 제일 커서 사실상 이제 리딩 단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세를 조금 보자면 여기가 2년 전쯤에 18억 최고가 찍은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약간 14억대,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이에요.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옆에 이웃인 아현 뉴타운의 대장주인 이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여기보다 항상 시세가 2-3억씩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가보실게요. 네. 부가현 뉴타운은 아현 뉴타운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뉴타운이 붙어 있는 곳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해요. 그만큼 두 뉴타운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2-3구역도 얼른 속도를 내서 또 멋진 뉴타운 완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임장생기부 성적표를 보시기 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집코노미 팀에서 이제 저희 집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부동산 또 재테크 얘기 같이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고정 댓글 보시고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부가현 뉴타운 임장생활기록부 성적표 같이 보시겠습니다.